6.1 지방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헬로TV 뉴스에서는 지역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고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낙동강 벨트의 주요 지역이자 부울경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양산 지역 시민들이 바라는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인구 36만의 성장도시 양산. 빠르게 신도시가 형성되는 만큼 학교와 안전 등 인구 견인 속도에 맞춘 인프라가 요구됩니다. 신도시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이들 교육적인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안전한 부분들 이렇게 양산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사고들이 좀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년들은 당연히 지역 일자리가 관건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지역 출신의 일자리를 조금 더 해당 지역 출신들 학생이 조금 더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긴 코로나로 곳곳이 비어 임대 문구가 가득한 양산 신도시의 한 상가. 소상공인들은 경제를 주문합니다. 인건비가 제일 힘드니까 지금 제가 나와서 이렇게 일하는 거고요. 활성화가 되면 좀 괜찮은데 양산 지역에 지금 여기 상가가 너무 활성화가 안 돼서 이제 활성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원도심인 동부와 웅상인 서부로 나뉜 양산. 가까워졌다지만 여전히 한 지붕 두 가족이란 거리에 격이 없는 상생도 요구합니다. 같은 양산인 양산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항상 좀 시외곽으로 간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여기만 너무 발전을 시키지 말고 골고루 다 발전을 하고 물금도 조금 더 구산하고 같은 생활권 안에 놓일 수 있도록 힘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하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도시만 산업단지로 활력을 갖춘 도농 복합도시인 만큼 산단 교통과 환경에 대한 주문도 이어집니다. 자연환경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낙동강도 근처이고 단점은 산단이나 이런 거에 좀 관리가 안 되는 면도 있고 교통체증 같은 게 심화돼서 좀 많이 막히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공약으로 적극적으로 내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바입니다. 부울경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양산. 시민들은 이와 함께 복지와 의료체계, 사통팔달 교통 등 중단 없는 성장을 견인할 구체적인 공약을 바랐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